몰랐거든요. 어떡하지? 어, 말도 안 된다. 어, 어떡하지? 어떡하나? 앞으로도 아니 뭐 어디로 가나 이제. 다시. 안녕하세요. 곽금영과 슈퍼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곽동용과 슈퍼밴드는 민요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팀이고요. 민요와 밴드의 결합을 시도하였고 사라져가는 우리 민요를 재발굴하고 편곡해서 대중들에게 아주 쉽게 전하는 그런 팀입니다. 오늘 공연은 대다수 대구, 영남의 소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민요에 많이 알려져 있는 민요가 많거든요. 그 민요를 더욱더 재미있게 구성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 나에게 곽동영과 슈퍼밴드란! 아, 이건 또 우리 슈퍼밴드의 또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신재승 씨가 또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에게 곽동영과 슈퍼밴드는 아주 소중한 밴드로서 창단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우리 소리를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이 되고자 하며 저에게는 정말 뭐 가장 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악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 우리 영남 씨 그때 국악을 또 전공하고 있으니까 후배들에게 저쪽으로. 네. 우리 음악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음악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후배님들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역할에 맡은 역할에 대한 음악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앞으로 더욱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무대도 또 많이 또 접할 기회가 올 거라고 또 믿고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또 힘내서 더욱더 음악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웃는 얼굴 아트센터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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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꾹. 아리.